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았는데 가관입니다.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막 나갈 거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았는데 가관입니다.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막 나갈 거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권익위원회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